23 23 조각. 이라고 해서 이렇게 멜빵 바지 만든 적 있었거든요. 그거랑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뒷판은 뒷판끼리 쫙 완성해. 앞판은 앞에 밑에 바지 옷들이 상의는 앞끼리 딱 또 맞춰. 그 다음에 앞과 뒤를 턱하니 붙이는. 조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겁을 엄청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바지 뒤쪽 바지를 이렇게 만들면서 보니까 생각보다는 간단할 수도 있어. 이 옷은 여유를 두면 안 되는 옷이네요. 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해야 돼요. 다는 게
너무 복잡해. 오늘 지금 밤 12시 반인데요. 사실 저는 12시 정도면 끝낼 줄 알았거든요. 저 바지 뒤쪽 할 때만 해도 상당히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은데 막 이랬는데 어려운 건다 앞쪽에 있었어. 앞쪽은 다 어려워 지금. 생각보다는 간단할 수도 있어. 난 3시 정도 돼야 이거 마무리를 할수 있지 않을까. 단추도 자그마치 16개. 옷을 완성했고요. 날이 밝았어.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이 완성하느라 진짜 어젯밤에 너무 힘들었는데 다 완성하고 보니까 이게 원래 이렇게 생겨야 되는 이유가 있구나. 입어보니까 제가 지금 이제 알겠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입은 거는 완전히 딱그제 사이즈, 제가 한국 사이즈로 77이고 이 영국 패턴 사이즈로 12거든요. 그 사이즈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크기가 어떨까 하고 그리고 제가 키가 170인데 길이가 아주 그냥 딱 맞죠. 단화 신었는데 이걸 걷어서 입으면 더 귀여운 것 같아요. 한 두어 번. 괜찮죠? 귀엽죠? 그야말로 딱 전형적인 작업복. 지금 이 바지를 이렇게 보면 여기가 밑위가 여기서부터 허리, 이 허리선에서부터 밑위라고 하잖아요. 이 길이가 그냥 보통 바지 만들 때보다 훨씬 더 길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입어보니까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옷이 워낙에 이 수트가 이렇게 딱 위아래가 딱 붙어있는 디자인이고 뒤쪽은 조금 널널한데 앞쪽은 약간 당겨주거든요. 우리 여성들은 또 가슴 때문에 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막 볼륨이 있게 만들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쓰면 약간 배냄일 굽은 것처럼 이렇게 여기가 당겨지는 이런 느낌이 있어서 얘가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거죠. 윗위가.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거기를 넉넉한 디자인으로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 그랬으면 여기가 Y자로 이렇게 당겨지면서 좀 보기가 흉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한 디자인이 아닌가.
제가 지금 사용한 이 원단이 이제 면 트윌인데, 면 트윌 중에서도 16수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입었을 때 상당히 좀 도톰하면서 지금 날씨에 완전 딱이거든요. 약간 스판기가 들어가 있는 면 트윌이라서 활동성이 상당히 좋아요. 만약에 만드시는 분들은 그냥 청으로 만들어도 아주 전형적인 작업복이죠. 청은 근데 스판기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게 올인원이다 보니까 입고 벗을 때 약간 불편할 수 있잖아요. 특히 화장실 갈때 그렇잖아요. 화장실 가서 불편한 건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데 이제 입을 때, 처음에 입을 때 이렇게 다리부터 들어가서 끌어올려서 이 팔을 집어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은 신축성 있는 소재가 적당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축성이 없는 원단을 나는 그냥 청인데 그런 거 사용하고 싶어 하시면 예쁠 거예요. 그 대신 약간 사이즈는 조금 넉넉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조언 드려봅니다. 네. 이 옷이 바로 제가 3년 전에 만들었던 그런 점프수트거든요. 이 레이온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하늘하늘하면서 약간 여성스러운 그런 꽃무늬가 엄청나게 들어간 저희 딸이 보고서 이거 정말 입을 건 아니지? 막 이랬는데. 위아래 붙여서 제가 패턴 없이 만들었던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패턴 없이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간단하면서 내가 만들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카라가 일단 없고요. 앞에 단추가 이렇게 쫙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매 같은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커프스가 있는 이런 소매가 아니고 그런 간단한 소매로 만들었고 요 카라 없이 그냥 V내기면서 여기 중간에는 또 이렇게 정식으로 만든 게 아니라서 고무줄을 넣어서 편하게 바지처럼 만들었고 주머니는 하나 넣었습니다. 옆 주머니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밑에 단도 저는 여기다가 고무줄을 넣었어요. 그래서 약간 아라비안 나이트 느낌 나는 그런 스타일로 편하고 간단하게 만들어서 입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뭔가 그런 게 있었던 거야. 뭔가 점프수트, 작업복, 막 이런 거 만들어 보고 싶어. 이런 욕구가 희한하게 옷 만드는 사람들은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이 작업복을 제가 만들면서 든 생각은 이 작업복은 모든 걸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만들 때 필요한 거, 사실 상의랑 하의가 붙어 있다 보니까 상의에 필요한 거, 뭐 셔츠를 만들 때랑 똑같은 과정으로 만드는 거고, 하의를 만들 때는 또 바지를 만드는 과정. 앞에 주머니, 뒤에 주머니, 막 이렇게 다 달려 있고, 뚜껑까지 있고, 거기에다 이 버튼다운 시스템. 그래서 저는 이 패턴의 닉네임이 끝판왕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다할수 있는, 좋은 말로 하면 다할수 있는, 나쁜 말로 하면 다 해야 돼서 조금 고된, 네, 그런 작업인데, 요거를 딱 만들고 나니까, 아무래도 공부 그냥 단단하게 한것 같은 요런 느낌이 드는 거 있죠. 뭔지 아시죠?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다막 마스터한 것 같은 요런 느낌이 드는 그런 옷이에요.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예쁜 봄옷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